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2년 만에
오늘 진짜 2년 만에 진짜 2년 만에 진짜 이렇게 관객들이랑 콘서트를 해봤는데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내가 진짜 아직 콘서트를 아미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진짜 엄청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오늘 멘트에서도 엔딩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리를 제가 좀 사용하고 다치고 나서 지금 계속 재활 중이기도 하고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제하려고 계속 좀 심하게 뛰지 않으려고 계속 4일 해야 되니까 심하게 뛰지 않으려고 진짜 엄청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암이 보자마자 진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 주체를 못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막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와 하고 다 끝나고 특히 아이돌 때는 그 내가 자제하려고 해도 좀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도 아이돌이 노래가 나오 Thank you.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중국에 갔다. 오케이 가이즈. 예, 나이스 춤. 난 좀 몰랐지. 어. 안 씻었어? 야, 중국인데 너 씻었어? 나 씻었지. 의자 갖고 와. 어, 연결이 또 불안정하다네. 아, 이거 어떡하냐. 자. 원래 안 됐는데.
이리 와. 너 먹었어? 나는 혼자 있으면은 보이나? 그 적막한 그런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 보이는 것 같아. 내 이름이 나왔는데 안 보이나? 주민 왔다. 여러분 그 태영이가 정국이를 불러서 제가 왔어. 아야야야 소스. 아 괜찮아 괜찮아. 손 씻으면 되지. 눈도 안 지었어요. 저 아무 아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 저는 진짜 꽃도 한 장 하고 브이앱 하고 싶었는데. 네. 진짜 저 참 아, 아, 잘했어요. 또 이거 또 이래 빨리 쉬지. VR 끝나고 또 씻기 귀찮다 또. 누가 좀 씻겨줬으면 좋겠어. 제발. 이거 있잖아. 이거 호흡하는 것만 달고 누가 좀 씻겨줬어. 피부도 막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난 앞으로 나는 씻는 건 오케이. 누가 양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양치까지는 괜찮아. 누가 씻겨줘 줬으면 좋겠다. 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난 너무 힘들어 이제. 눈 다 번져가지고. 스케줄 다 끝나고 오면. 아 그러네.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 왜요? 나 이제 혼자 방송 못 하나 봐. 너도 그래? 나 저번에 나 생일 브이앱 켰는데 나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 너 왜 다 먹다가 마냐? 이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최소한의 양심. 나 아까 찰스 얘기했지? 아니 이게 찰스 얘기했지? 아 이게 다 먹어. 얼마나 이거 정도면 사실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차에서 얘기했지 내가. 이거 양심이라고. 여러분 오늘 나 하고 있어. 그래요? 아! 어, 여여여. 야, 대박. 야, 괜찮아? 어. 아, 이거 아무 이상 없다. 손 좀 씻고. 아니, 너무 웃기네. 아니 나가다가 여기 전등인데 이거에 머리 박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곰돌이. 여기 이 전등에 머리 박아가지고 아. 야 빨리 와. 어 하고 방금 나 끝났어. 어. 어 하고 끝났어 나. 야, 막 물 좀 먹자. 나 어 그래도 어. 아유. 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네 마지막 자존심 콜라 말고는 난 물 먹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에. 그런 얘기 다 하셨죠? 예. 다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저도 잠시 얘기해도 될까요 회장님? 그럼 그쪽 브이앱 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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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감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예. 짧게 할게요. 예예예 예, 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막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서 나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게 너무 어색해서 네, 막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요. 대형 LED를 갖다 놓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진짜 너무 행복해서 저도 너무 행복 너무 행복해서 네. 약간 좀 무대에 그렇게 막 엄청 빠지지는 못하지 않았나. 아 저는 이게 그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기 다 이제 아미들 앉아 계신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 느끼고 이거를 감정을 나누고 했는데 참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색한 게 관객 아미분들이 이렇게 2년 만에 만났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미분들이 어떤 표정인지를 저희가 못 보고 못 느껴가지고 더 어색한 것도 있어요. 전 눈으로 다 읽었습니다. 아, 전 입을 못 봐가지고. 맞아요. 좀 대화 스미 하는데 이제 마스크 잘 안 들리지. 그래서 몇 번 인이어를 뺐다 꽂았다 한 것 같아. 아무튼 아, 내가 딱 들었던 생각은 너무 너무 기다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이 만나게 된 날이 또 오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그쵸, 진짜 우리가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언제 이런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2년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도 괴로워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팬분들한테 너무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시니까 네, 너무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좀. 아미분들은 우리 예능인으로 사는 것도 좀 좋아했어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걸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렇게 되고 왜냐면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나 버터나 뭐 퍼미션 투 댄스나 무대는 많이 했지만은 아미들 없고 그냥 빈 관객에 거의 카메라 하나만이시. 녹화를 하고 떠서 보내주는 시기였어가지고 예전에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이제 한참 이제 무대 녹화하고 할 때 원래 이제 착 열리면 원래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착 열렸는데 카메라만 한 12대가 있으니까 맞아. 카메라만 한 진짜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그 무대 하기 전에 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가 탁 열렸는데 카메라만 다 있어서 이게 진짜 되게 서운했던 진정성이 없이 그냥 표정도 진정성 없이 그냥 거의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었고 오늘 콘서트는 그래도 진짜 표정이나 뭐 열기나 뭐 진짜 감정이나 그런 거는 다 진짜라서 오히려 진짜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너무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이게 이 감정을 아예 뭘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뭐라 해야 돼 이게 막 감격 막 이런 감정을 막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더 많이 느끼고 앞으로 내일 포함해서 이제 3회가 더 남았는데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3일 남았는데 진짜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낼 수 있게 우리 7명 다 안 다치고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한번 파이팅 해보겠다. 이게 너무 반가우면은 저희도 이렇게 올라와서 좀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더 조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8년 차인가요? 7년 차인가요? 저희 10년 차 아닌가요? 거의 10년 차는 연습생 때부터 한 거예요. 19, 9년 차네요. 9년 차요? 네, 이제 한 2개월만 지나면 그러니까 9년 차 동안 너무 쉴 틈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멤버들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춤을 춰서 그런 건지 좀 다치는 멤버들 있잖아요. 이제 그 건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요. 왜 운동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저 한 한 3천만 번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30번 하려다가 좀 더 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이게 근데 다이어트도 쉽지 않죠? 아,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진짜. 그래서 어제 밤에 한번 실패하고. 일상입니다, 일상. 아, 진짜 제 롤모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살이 진짜 빨리 쪄요. 제가 먹기 시작하면 제가 다이어트 끝나고 3일을 그냥 편하게 먹었는데 4.5kg가 쪄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진짜 살이 빨리 찌는데. 근데 너는 원래 살이 원체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저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에서 또 공연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맞죠. 대면은 못했죠. 한 번도 한국에서도 공연을 못해서 대면 못했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다른 곳도 다 상황이 괜찮아서 다 그냥 팬분들 계신데 다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투어 바르셀로나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잡혀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잡혀 있었는데 계속 그 잡았다가 취소, 잡았다가 취소, 잡았다 취소 이거 몇 번 했죠. 이번 미국도 사실 저번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한국도 잡았다 취소, 잡았다 취소. 원래 취소. 미국 말고도 또 다른 나라도 잡혀 있었는데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미국만. 우리 예전에 투어 미팅만 몇 번 했었잖아. 우리 거의 스케줄보다 미팅이 제일 많았었죠. 미팅 한 거야 하고, 하루에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취소되고 하고 지금 하루에 미팅만 한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이 2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점점 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이 되게 무뎌져 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되게 실감이 안 났고 어색하고 다 떼고 검 색깔 다 떼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씨도 같이 내시죠? 저 아직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 저도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저는 그냥 돌아가자마자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야, 야경 좋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2개월 뒤면 10년 차야. 방송 10년 차인데. 이게 뭐 그래도 예? 거의 지금 400만 분 앞에 계신데. 와 계신 분들 다 같이 앞에 보여드리는 거의 뭐 부산 앞바다에서 공연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부산 앞바다요? 거기에도 다 못 모실걸요? 야 거의 뭐 근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자리가 도시 하나 네 아 네 네 이 자리는 이제 근황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네 별로 큰 그런 부담감을 안 느껴서 좋겠습니다. 어, 저는 부담 안 느꼈는데. 네, 뭐 저도 뭐 근데 딱히 태영 씨는 부담 취미님 coming? No. 아, 맞다. 네. 아, 그래. 그게 있었구나. 내가 왠지 제가 이 팬티예요? 아 예 바지예요? 팬티 같은 바지입니다. 예. 아 정국이 온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 해요. 뭐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 다시 가세요. 꾸미고 오시나. 아 지금 끊겼다 돌아왔다 하는 거 영상 끊겼다 아 근데 뭐 나중에 다시 올리면 되니까 너도 껐다가 다시 켜달래. 아 진짜? 아 껐다가 다시 켜달래? 근데 너 안 씻...